46번도 계산 문제네요. 뭐 계산하나요? 자, 입자의 종말 침강 속도 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레이놀드 수를 구해보래요. 자, 우리 첫 번째. 입자의 종말 침강 속도는 스토크식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공식 이용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넣어봅시다. 입자 직경이 10 마이크로미터니까 1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미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넣을 때 미터, 킬로그램, 세크로 단위 환산해서 숫자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거 전체의 제곱이에요. 중력 가속도는 9.8이죠? 그 다음에 입자 밀도 볼게요. 자, 입자 밀도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역시 단위 킬로그램 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입자 밀도 1800 빼기 공기 밀도는 1.2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 곱하기 자, 점도 역시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단위 나오니까 숫자만 적으면 되겠네요. 1.8 곱하기 18에서 5승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했더니 5.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와요. 단위는요? 네, 미터 퍼 세크가 됐죠. 우리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나와요. 자, 그다음 레이놀드 수 구해봅시다. 레이놀드 수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점성 계수분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밀도. 요 밀도 누구의 밀도예요? 우리가 레이놀드수 구할 때 요거 입자 밀도예요? 아니면은 가스, 유체 밀도예요? 네, 가스, 유체 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체 밀도 1.1을 써주셔야 돼요. 역시 단위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로 맞출게요. 자, 직경은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조금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가 레이놀드수를 계산을 할 때는 이 어떤 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체가 흘러가는 관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직경을 적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뭐 관이, 직경이 얼마고라는 지금 값이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입자의 직경으로 지금 적기는 했는데요. 솔직히 이 값은 관의 직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체가 지나가는, 우리는 이거 레이놀드수는 유체의 흐름이 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자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관이, 이 유체가 지나가는 관의 직경이고, 이 V도 유체의 유속이고, 그죠? 얘도 유체 가스의 밀도고, 얘도 유체에 관한 거. 그러니까 가스에 관한 걸다 써야 되는데 지금 관의 직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도 볼 수는 있죠. 이 입자가 입자만큼의 관을 지나간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풀 수밖에 없어서 여기 입자의 직경을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유속. 유속이 지금 이 종말 침강 속도를 쓰는 거죠.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입자의 속도인데 왜 이거를 유속에다가 넣을까? 그러니까 입자가 떨어지는 입자 속도만큼 유속이니까는 공기가 흐른다는 뜻일까? 저는 이 문제 조금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나온 거에 이거밖에 지금 쓸게 없으니까 그죠? 넣고 있어요. 자, 문제는 있지만 일단 우리는 주어진 대로 그죠? 풀어야 되고 이의 제거는 나중에 해야 되니까 풀어보면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네, 1번이 되겠네요. 47번 볼게요. 자, 요것도 계산 문제예요. 근데 지금 공기의 질량 유속을 구합니다. 질량 유속이 뭐지? 자, 요거 개념이 뭐예요? 시간당 질량이니까 결국에는 질량 유속 여러분 부하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 시간당 질량,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량 유속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유량 유속, 아 유량을 다른 말로 부피 유속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유량의 단위가 큐빅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래서 얘를 부피에 관한 시간당 부피죠. 그래서 부피 유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터 퍼 세크랑 비슷하게 쓰니까 그 미터 대신에 부피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부피 유속. 그 다음에 우리 부하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 퍼 세크를 쓰면 요거도 뭐예요? 시간당
질량이죠. 그래서 질량 유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하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표준 상태고요. 공기가 어떤 관속이 얼마, 내경이 50cm인 관관속을 2m per sec의 속도로 흐를 때 질량 유속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단위 맞춰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 보시면 kg per sec잖아요. 그럼 일단 속도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죠? 우리가 부하라고 하면은, 부하는 보통은 유량 곱하기 농도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지금 허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부하는 또 어떻게 적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우리가 뭘 맞춰 놓으면, 여기 단위 황산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공기의 질량 유속이에요. 그러면 공기의 지금 보니까 여기 평균 분자량이 나오죠. 평균 분자량 29란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자, 표준 상태에서 22.4 큐빅미터일 때 공기의 질량이 29kg이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는 지금 kg per sec를 맞춰줘야 되니까 속도를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뭐가 부족해요? 여긴 큐빅미터, 여긴 미터니까. 근데 면적만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면적을 곱하면 지금 관이잖아요? 관의 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네, 내경이 지금 50cm니까 0.5m에 요거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큐빅미터. 여기 미터 제곱에서 미터 3개랑 미터 3개랑 약분되고 킬로그램 퍼 세크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 볼까요? 자, 요게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 즉 공기의 밀도죠. 얘는 속도죠. 얘는 면적이죠. 그죠?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거 기체에서는요, 기체 밀도를 농도로 보실 수 있어요. 농도로. 그래서 우리 보시면 밀도 곱하기 유량이 결국에 PV, 이 VA는 유량이잖아요. 결국에는 질량 유속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 푸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네, 0.508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